이번 일은 대단히 불행한 사고입니다. 방금 사고라고 했습니까, 변호인? 합류하!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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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도대체 무슨 맥락에서 70대 노인을 쇠파이프로 내려쳐서 살해한 건지 한번 얘기해 보시죠, 변호인. 이 사건은 주민들이 긴급 대피 명령에 순응하지 않고 반발하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 우발적인 사고에 불과합니다. 이게 방금 말씀하신 정상적인 공무 집행입니까, 변호인? 반복하지만 전시 상황입니다. 한가하게 인권이니 절차니 따지다가 전국적으로 바이러스가 퍼지면 그 책임 누가 집니까? 재판장님이 지실 겁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어떤 처벌이 적절하다는 겁니까? 긴박한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그리고 피고인이 일자리도 없이 어려운 환경에서 힘겹게 살아온 청년인 점, 무엇보다도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해서 최대한 관대한 형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측 의견은요? 재판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 7년을 구형합니다. 이젠 피고인에게 묻겠습니다. 피고인? 아, 예. 쟤 좀 비춰줘봐. 찌질이 쌍판 좀. 웃을 수 있을 때 실컷 웃어, 도라이브. 허중세 대통령이 정치 인터넷 방송인 시절에 촬영 스텝이었죠. 팬클럽 회장이기도 했고. 아니요, 모르는 일입니다. 아, 본인 일인데 모릅니까? 네. 재밌네요. 그때도 쇠파이프 꽤나 휘둘렀었죠. 동료들과 함께 평화시위 현장에 끼어들어서 폭력을 행사하고 상점을 약탈하지 않았습니까? 강력한 법 질서로 사회를 안정시킨다는 허중세 대통령 당선에 나름 기여한 것 같은데 아닙니까? 그 판결 난 건데 술김이 실수였다고. 그래요? 그럼 이번에 긴급 구호 현장에 쇠파이프를 소지한 것도 우연한 실수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지시했습니까? 닥치는 대로 끌어내라고. 네, 제가 나라를 사랑해서 한 일입니다, 재판장님. 어디까지나 한 명의 국민으로서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에 깊이 공감해서 떨쳐 일어선 것뿐입니다. 됩니까, 그게? 그게 어떻게 죄가 됩니까? 에? 그래서 모두 본인이 한 일이다. 네, 본인 판단이고 본인 책임이다. 네, 그럼 이미 답은 나왔네요.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처벌. 대통령께서 이미 답을 알고 계십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강력한 제대로 된 국가로 거듭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사자성어. 사형집행. 빠라바밤빠밤. 사형집행. 잘 들어. 사람 목숨값은 목숨으로 갚아야지. 뭔 말인지 알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리고 무슨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다, 학대받은 트라우마 때문이다, 이렇게 싸구려 감성팔이하는 변호사 걔네들 그냥 싹 다 잡아 쳐놔야 돼. 혼자 책임지는 게 소원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다만 목숨값은 목숨으로! 저는 이번 사건의 가장 적절한 형벌로 사형을 제안합니다. 재판장님! 말도 안 됩니다. 관행상 한 명 죽은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한 적은 없습니다. 한 명으로 부족합니까? 피고인이 두 명, 세 명, 네 명 죽일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피고인은 어려운 환경에서 싸우려 감성팔이라면 집어치우십시오. 환경이 어렵다고 다 죄짓진 않습니다. 이 법정에선 모든 죄인을 평등하게 대할 것입니다. 인간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존엄한 것입니다. 값싼 동정은 인간에 대한 모욕입니다.
국민 여러분, 살인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무엇입니까? 저는 정의 실현을 요구합니다. 정기우진. 지금으로부터 24시간 후 사형이 집행될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정의를 실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더 많은 버튼을 누를수록 사형수 몸매는 더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100만 명 이상 버튼을 눌러야 사형수는 사망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이제 예고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형을 집행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주인은 스스로 책임을 지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주인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이 나라의 주인이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진짜 오, 진짜 되네. 돼요? 아저씨가 눌러서 방금 된 거죠? 예, 이게 진짜 되네요. 설마 했는데. 그래요. 나도 한번 해볼까? 씨, 나쁜 새끼. 그래, 법은 법이지. 아니야, 괜찮아. 판사님, 방금 법무부에서 긴급 형 집행정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누구지십니까? 김가은 판사님이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시범재판은 모두 조작되어 왔습니다.